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김영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능을 향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학습과 멘토 활동을 통해 꿈을 찾아주는 학교가 있어 화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비인가 학교인 링컨하우스 광주인데요. 학생들의 미소가 해맑아 보입니다. 꿈도 없이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와 꿈을 찾아주고 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마인드 교육은 학생들에게 강한 마음을 길러주어 현 시대의 학생들을 차세대 리더로 이끌어가는 학교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를 여인 후 방황하던 이성일 군. 그러나 링컨하우스 강조를 통해 꿈을 찾고 대학 진학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이런 것 배운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 같고 또 제가 부족함이 생긴다면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묻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진정한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